보시면 굉장히 가늘면서 지금 끝에는 손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발로 포탄신 다음에 시컬퍼, 휴카의 시컬퍼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고객님 지금 롱머리에서 커트 단발로 치고요. 지금 시컬펌을 할 건데 보시면 C2에다 아쿠아프로틴의 새 펌프를 넣었습니다. 넣어서 1차 연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분 원터치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10분 열처리한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C2로 약 도포하고 10분 열처리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했는데 리치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C3에다 믹스해서 하겠습니다. 원래는 PB로 해야 되는데 레이프 쪽에는 조금 더 건강해서 C3를 2차 등접점으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자, 파워에다가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하세요. 잘 저어주셔가지고요. 자, 2차 하겠습니다. 네, 선정은 제가 지금 이 레이프 때문에 C3로 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 앞쪽에 도포했던 화단제를 벗어내주시고 다시 한번 도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차 5분 연화 후에 샴푸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깨끗이 샴푸하는데 저희 케라틴 폴리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케라틴 폴리를 골고루 분사해 줍니다. 프로틴 마스크라고 있어요. 예, 이 단백질을 또 한번 하겠습니다. 케라틴에 있는 피카에 있는 단백질들을 모든 것을 다 펴줬어요. 이 상태에서 케라틴 핫 오일이라고 있어요. 흔들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골고루 마사지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샴푸실에서 마사지가 전부 다 되겠죠? 네, 이렇게 하고 가볍게 세척한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디지털 로드로체 마우하시고 3초씩만, 5초씩만 연예인 도끼로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마종이 3장을 겹치신 다음에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도끼 아이롱을 활용해서 5초씩만 찝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강한 컬과 균일한 릿지, 균일한 웨이브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더블 살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두피에서 90도 각도 들으신 다음에 네, 13mm로 네, 45도 하나, 둘, 셋 해서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살짝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도 뿌리가 많이 살아요. 장점인 16mm로 더블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살짝 45도 하나, 둘, 셋 이렇게 살짝 가려주세요. 다시 한번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겠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하러 오셨어요. 커트를 하러 오셨는데 이렇게 중년들 되고 나면 여기가 많이 죽어요. 그래서 오늘 피카에 있는 직브리 펌제, 예, CA는 직브리 펌제이면서 직 아이롱도 할 수 있는 펌제입니다. 자, 예, CA를 이렇게 염색볼에 따르세요. 펌업볼에 이렇게 따르신 다음에 피카에 우리 예, 아쿠아프레틴 A를 한 펌프만 넣어주세요. 그래서 잘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아쿠아프레틴 A를 넣느냐 하면 CA가 들어가는 모발 속에 들어가는 큐티클층을 안정적으로 해서 환원제가 잘 침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또 단백질이 부족한 것도 채워주고 그 다음에 전처리용으로도 저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커트를 하시고 나서 지금 이 부분들이 많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CA는 피카의 뿌리펌 전용 펌제입니다. 자, 이렇게 뿌리를 살려야 될 부분만 네, 이렇게 발라주세요. 제가 이렇게 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커트 치시면서 뿌리까지 살리신다면 수리에 아마 제가 생각에는 샵에 효자 상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뿌리를 도포해 주세요. 자, CA입니다. 두피에서 각도 그대로 들어주시고요. 자, 13mm 들어가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한번 이렇게 살짝 아이롱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다섯. 피카는 더블러 뿌리를 살려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더 확실하게 살아요. 그렇게 하고 제가 해본 결과 한 일주일 지나니까요. 고객님 오셨는데 붕 살아있어요.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자, 13mm로 먼저 이렇게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 그대로 드신 다음에 이렇게 넣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자, 이렇게 하니까 더블로 뿌리에 굉장히 많이 살아요. 원장님들한테도 이렇게 한번 커트 고객님이 오셨을 때 뿌리가 살아서 볼륨이 살면 결도 예뻐지면서 커트가 자동으로 예뻐져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어만들은 커트하면서 뿌리 펌을 많이 해요. 직뿌리예요. 그러니까 연화펌은 아니죠. 열펌이기 때문에 직으로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1번, 2번, 3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시시나요? 더블로 뿌리가 살아있는 게. 네, 이렇게 해서 중화하겠습니다. 지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드시 피카의 CA에는 아쿠아프레틴 A 한 펌프를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직 아이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13mm예요. 지가이롱이 13mm로 네, 이렇게 뿌리를 한번 살려주세요. 45도. 하나, 둘, 셋. 자, 다시 한번 하나, 살짝 해서 빼신 다음에 17mm입니다. 지가이롱이 17mm를 그대로 넣으세요. 다시 한번 네, 실천입니다. 네.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하시고요. 그냥 바로 와인딩 들어가세요. 첫 등 없이 그냥 와인딩. 지가이롱입니다. 네, 남자 지가이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신 다음에
예쁘고 이거 피카는 봉이 길어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그냥 첫 뜸 없이 그냥 쭉쭉쭉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봉이 기니까 슬라이스도 그냥 길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13mm로 한번 다려주시고, 자, 두피에 가까운데 0도고, 글러브가 하늘을 보면 90도겠죠? 자, 중간입니다. 하나, 둘, 셋, 90도까지 한번 살짝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45도에서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살짝 다려주세요. 그럼 빼시면 허리가 많이 펴겠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잡으시고, 17mm입니다. 자, 한번, 다시 45도. 하나, 둘, 셋, 다려줄게요. 다시 한번, 45도.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대로 빼지 마시고요. 그대로 빗을 딱 붙게 아이롱에 붙이세요. 그 다음에 그냥 돌려주세요. 천천히. 자, 끝이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첫 뜸이 없습니다. 피카는 첫 뜸 없이 그냥 와인딩.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펼쳐주세요. 수분이 건조되도록. 자, 직 아이롱을 하고 있습니다. 피카에 전용 직 아이롱기 17mm로 가지고, 네, 올렸다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쉬워요. 그냥 17mm를 가지고 이렇게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쫙 잡으신 다음에 그냥 천천히 여기서 아이롱을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그리고 조금 기다렸다가 그냥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끝이 다 들어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일반 펌이나 연화 펌보다 직 아이롱 펌이 남자 펌에는 굉장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네, 쉽고 빠르고. 네. 자, 수분 한번 건조하시고 똑같아요. 네. 17mm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하고 제가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 파트입니다.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네, 피카의 17mm입니다. 지가이롱기 17mm로 그냥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끝이 다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끝 틈들이시고, 자, 네,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네, 남자의 그 지가이롱은 굉장히 쉽고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잡으시고요. 다시 17mm를 가지고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그냥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또 전체적으로 하고 중화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샴푸하고 저는 중화하고 나왔는데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네, 보시면 17mm로 와인딩 했거든요. 뿌리도 굉장히 많이 살아있습니다. 네. 네, 우리 고객님 오늘 지금 다운펌을 하러 오셨어요. 근데 흰머리 때문에 염색도 하실 거고 해서 제가 직으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CA를 도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직펌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직 아이롱펌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펌인데요. 직 아이롱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피카의 직 아이롱 17mm입니다. 17mm를 가지고 네, 지금 직 아이롱을 하고 있습니다. CA를 도포하신 다음에 자, 수분을 이렇게 한번 살짝 건조해 주세요. 이 상태에서 딱 찍으시면 17mm예요. 직 아이롱기 17mm를 갖다가 똑같이 예, 빗에 딱 이렇게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려 주세요. 왜 수분이 날아간 상태에서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지가이롱 펌을 남자 고객님들한테 해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적합한 것 같아요. 네. 고객님들 빨리 할 수도 있고 네. 굉장히 루즈하면서 괜찮아요. 볼륨감. 그러니까 너무 뽀글거리는 거 싫어하시고
하시면 저희가 조금 펌하기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걸로 이렇게 지가이롱으로 하니까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자, 17mm입니다. 자, 17mm를 가지고 이렇게 수분을 한번 날려주세요. 자, 이렇게 끝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자, 빗 들어간 상태에서, 자, 조금 여서 기다려주세요. 수분이 좀 날아갈 정도로 조금 기다렸다 빗을 아이롱에 딱 붙여주시고요. 천천히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피카의 지가이롱기 17mm로 지금 와인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천천히. 네, 연합펌하고는 약간 틀리지만 그래도 드라이펌, 그러니까 남자들 펌에 있어서는 네, 가장 적합한 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강한 펌, 그러니까 웨이브가 강한 것도 싫고 그렇다고 너무 없는 것도 싫고, 그래서 네, 이렇게 하실 때는 이렇게 직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한번 조금만 더 날릴까요? 이 상태에서 딱 집어넣으신 다음에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자, 기다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기 수분이 날아갈 정도로.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하시면 끝이 다 온대. 와, 그죠? 윤기가 쫙 나죠? 네,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어느 정도 수분이 날아가면, 네, 이렇게 펼쳤다, 그냥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직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